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N채널 MOSFET의 데이터시트 주요 파라미터 값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MOSFET을 활용한 스위칭 회로를 설계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V 1A 12W의 DC 모터를 한 방향으로 구동시킬 수 있는 회로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채널 MOSFET은 P채널 MOSFET에 비해 90% 이상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자부품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P채널보다는 N채널 MOSFET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스위칭 회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 N채널 MOSFET을 선택한 이유도 되겠지요. MOSFET을 활용한 DC 모터 드라이버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전자부품 레시피를 하나씩 픽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프로테우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을 해 두었는데요. 자, 먼저 픽 디바이스 P를 눌러서 부품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찾아볼 부품은 이번 스위칭 회로의 중심이 되는 MOSFET이 되겠습니다. NTR 4501로 시작하는 N채널 MOSFET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찾아졌지요? 파워 MOSFET이네요.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파워 MOSFET이고 20V죠? 자, 이 20V라고 하는 것은 VDSS의 값이 되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0인 상태, FET가 오프된 상태에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디지털 멀티메터로 측정을 했을 때 전압값이 최대 20V 이상을 넘어서면 이 MOSFET은 소손될 수 있다라는 의미의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V 이상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NTR 4501 N채널 MOSFET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2A라고 하는 것은 ID 전류를 의미를 합니다. 드레인 전류가 연속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드레인 전류의 3.2A의 50%에 해당이 되는 즉 1.6A 이하가 ID 전류로 흐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싱글 N채널 MOSFE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타입이 나오지요. 패키지는 Small Outline Transistor SOT23의 패키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볼을 보도록 할까요?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게이트 단자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게이트 단자와 채널 사이, 자,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채널입니다. 채널과 게이트 사이에는 SiO2라고 하는 절연체가 들어있지요. 따라서 게이트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채널이 지금 현재 점선으로 끊어져 있죠. 채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OSFET의 모드는 채널이 끊어져 있으면 증가형 MOSFET이라고 했습니다. 증가형 MOSFET이다. 제조 과정 중에 채널이 만들어져서 나온 MOSFET은 이와 같이 심볼에서도 채널이 실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드는 공피평 모드의 MOSFET이 되겠지요. 공피평 모드 또는 공피평 모드는 우리는 감소형 모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채널에 지금 두 개의 단자를 또 인출을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위쪽에 있는 단자는 드레인 단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아래 채널에 연결되어 있는 이 단자는 소스 단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드레인 단자와 소스 단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디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이 항상 소스와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바디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는 단자가 바로 소스 단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삼각형을 우리는 PN접합 다이오드로 항상 생각을 해 주시라고 했었죠, 여러분. PN접합 다이오드는 이와 같이 되어 있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다이오드를 제가 물성적인 부분을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와 같죠? 다이오드 심볼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형 쪽이 애노드, 그리고 N형 쪽이 캐소드 쪽이 되겠습니다. P형은 파지티브,
그리고 N형은 네거티브이지요. Anode 쪽이 바로 P형 반도체 영역이 되겠습니다. 캐소드 쪽이 N형 반도체가 되겠지요. 따라서 지금 현재 채널이 어느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이 애노드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캐소드 쪽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네모 박스는 제가 채널을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채널입니다. 애노드 쪽, 즉 P형 쪽이 채널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P채널 MOSFET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캐소드 쪽이 채널에 연결되어 있다. 캐소드는 N형 반도체라고 했지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N채널 MOSFET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볼을 보고 N채널 MOSFET인지 P채널 MOSFET인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삼각형 모양의 캐소드 쪽이 지금 어디에 채널에 연결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왼쪽을 캐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캐소드 쪽이 채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MOSFET의 심볼은 N채널 MOSFET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는 채널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지요. 이 MOSFET은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출력 전류를 제어하는 전압 제어용 소자가 되겠지요. 따라서 게이트에 인가되는 V, G, S의 값, 그렇죠? 게이트와 소스 간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채널 형성이 될 것입니다. 양의 전압을 N채널 MOSFET인 경우에 VGS를 양의 전압으로 인가를 해주면, 특히 스레스홀드 전압 이상으로 인가를 해주면 끊어져 있던 채널들은 이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표시를 제가 해볼게요. 이와 같이 채널이 연결이 되겠죠. 어떨 때 VGS가 최소한 채널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인 VTH, 스레스홀드 전압 이상을 게이트에 인가를 했을 경우에는 끊어져 있던 채널이 연결이 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브릿지가 형성이 되었지요. 따라서 이제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D 드레인 전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드레인 터미널에서 소스 터미널로 전류는 흐르겠죠? 물론 전류는 전자 흐름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화살표가 윗방향으로 전자는 이동을 할 것이고 전류는 이와 같이 이동을 하겠지요? 따라서 표시를 해보면 지금 표시한 부분은 드레인 전류와 같은 소스 전류가 될 것입니다. 게이트 전류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드레인 전류와 소스 전류는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 심볼을 통해서 MOSFET의 기본 동작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MOSFET을 활용한 DC 모터 드라이버 회로의 중요한 부품인 NTR4501, NT1G, N채널 MOSFET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고요. 다음으로 DC 모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C 모터를 찾아볼까요? 우리가 사용할 DC 모터는 12W 모터가 되겠습니다. 12V에 1A입니다. 우리는 5V로 12V용 DC 모터를 구동할 수 없기에 12V의 전원으로 구동되는 12W 모터는 1A의 부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DC 모터를 추가를 시켜 주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부품은 DC 모터 회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역기 전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쇼트키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50WQ06FN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쇼트키 다이오드인데요. 자, 보도록 할까요? 60V에 5.5A의 쇼트키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리버스 볼테이지로 60V까지 인가가 될 수 있으며 전류는 순방향 전류는 5.5A까지 흐를 수 있는 쇼트키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모터 구동 회로 설계 시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역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이 역기전력을 환류시켜주기 위한 환류 다이오드로 사용하기 위한 플라이 휠 다이오드에 해당이 되는 쇼트키 다이오드가 되겠지요. 우리가 사용할 DC 모터의 전격은 12V 1A입니다. 역기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부하 전격 전류 용량의 3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프리필링 다이오드 혹은 플라이백 다이오드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2V 1A의 3배 이상은 36V 3A이지요. 따라서 60V 5.5A이면 3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필링 다이오드까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항이 필요합니다. 전류 제한 저항과 풀다운 저항을 사용을 통해서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을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마이컴을 이용한 실습이 아니지요. 마지막 강좌에서는 ATmega 328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한 PWM DC 모터 제어를 하기로 했지요. 이번 강좌에서는 5V, 0V를 입력해 주기 위한 스위치를 하나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레시피는 다 가져왔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스케매틱 캡처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모터 드라이버 회로를 설계를 해 보도록 할까요? N채널 MOSFET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고요. 자, 부하는 모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를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모터의 역기전력 방지용 프리필링 다이오드를 역방향으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도록 합니다. 또한 저항을 전류 제한 저항과 5V에서 0V로 게이트에 인가했을 때 확실한 0V를 게이트에 인가해 주기 위한 풀다운 저항을 하나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이컴을 이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요. 터미널스 모드에서 파워 5V 그리고 파워 12V의 파워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배치를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소스 그리고 회로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CC는 5V입니다. 자, 그리고 저항, 전류 제한 저항과 풀다운 저항을 직렬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값은 전류 제한 저항값은 우리가 1.1K로 하겠습니다. 1.1kΩ으로 하고 얼2는 10kΩ으로 용량값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회로는 단순하게 얼1과 얼2를 시리즈로 즉 직렬로 연결하고 전원전압으로 5V를 인가한 간단한 회로가 되겠지요. 따라서 스위치 온 오프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것이고 흐르는 전류 얼1, 얼2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흐르는 전류에 얼2 값을 곱해주면 얼2에 드롭되는 전압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압을 게이트 단자로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얼2에 인가되는 전압이 바로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소스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드레인은 부하인 모터와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터의 온, 오프 됨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역기전력을 다이오드를 통해서 환류시켜서 MOSFET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D1, 이 다이오드를 우리는 플라이백 혹은 프리필링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터를 구동시켜주기 위한 전원전압을 인가해주기 위해서 잠시 DC 모터를 더블클릭해서 사양을 보도록 할까요? 노미널 볼테지가 12V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드 레지스턴스는 12옴이 되겠지요. 따라서 전원전압은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12V의 전원을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하면 우리는 스위치 온, 오프에 따라서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이
다를 것이고 게이트의 양의 전압, 특히 스레스홀드 전압 이상이 게이트 소스간 걸리게 되면 MOSFET은 ON이 될 것이고 출력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터에 전류가 공급이 됨에 따라서 모터는 동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이 없습니다. 따라서 MOSFET은 오프된 상태가 되겠지요. 즉 차단 상태가 될 것입니다. 차단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0V일 때, 그렇죠? 채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즉 출력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차단 상태가 되겠지요. 또한 게이트 소스 간 양의 전압을 인가하더라도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낮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MOSFET은 차단 상태가 될 것이고 스위치 오프 상태가 될 것이고 출력 전류인 드레인 전류는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하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 모터는 회전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스위치를 온해서 전원을 게이트 소스간 전원을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스위치를 온함에 따라서 게이트 소스간 전압이 인가가 될 것이며 그 전압은 스레스홀드 전압 VTH보다 높을 것이며 그거에 따라서 채널이 형성이 되었고 채널 형성에 따른 출력 전류가 흐르니 부하에 전류가 흘러 모터는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프를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론적으로 계산할 부분은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게이트 소스에 전압을 입력해 주기 위한 입력 회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 스위치가 ON 된 상태이죠. ON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위치를 ON 하니까 도통 상태가 됐죠. 도통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CC는 플러스 5V이지요, 여러분. 그라운드는 0V이지요, 여러분. 따라서 이 구간은 여러분들 5V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구간을 R1과 R2 양단의 구간을 나눠서 드롭되는 전압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직렬 회로이니 이 회로에는 자,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I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이트 단자와 소스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이 바로 VGS의 전압인데요. 이 VGS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은 R2 10kΩ에 드롭되는 강화되는 전압과 동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바로 VGS가 되겠죠, 여러분. 자, 이 VGS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구하고 그 전류의 R2 값 10kΩ을 곱하면 우리가 VGS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VGS 값을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VGS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R2 값, 그렇죠? R2 값을 곱해 줌으로써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 볼까요? 전류는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인 직렬 연결이므로 R1 더하기 R2 분에 인가해 준 전압 VCC가 되겠지요. 따라서 합성 저항인 R1 더하기 R2 합성 저항 분에 인가된 전압 VCC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R2 값을 곱해 줌으로써 우리는 VGS를 계산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VCC는 5V가 되겠지요. 5V. R1은 우리가 1.1kΩ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R2는 10kΩ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R2 값인 10kΩ을 곱해 줌으로써 우리는 VGS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4.5V가 나옵니다. 따라서 게이트 소스 간 인가되는 전압은 4.5V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VGS 값은 얼마? 4.5V가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NTR4501, NT1G라고 하는 N채널 MOSFET의 VGS 값과 그리고 스레스홀드 전압값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시트에서 파라미터 값을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첫 번째 VGS 값은 즉 스위칭으로 온, 오프, 스위칭으로 MOSFET을 사용을 하고자 할 때 게이트 소스 간 인가할 수 있는 전압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2V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설계한 회로의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은 4.5V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2V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NTR4501 MOSFET의 최소한의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인 스레스홀드 전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컨디션은 VGS와 VDS가 같을 때 ID가 250 마이크로 암페어의 테스트 컨디션에서 미니멈 VTH 스레스홀드 전압은, 자, 우리는 VTH 스레스홀드 전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미니멈 얼마? 0.65V. 그렇죠? 그리고 맥스 자 1.2V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자, 우리가 채널 형성을 위해서는 최대 1.2V 이상의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걸려야지 우리가 채널이 형성이 되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거지요. 자, 따라서 우리는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을 저항 R과 R2를 입력 회로로 구성을 했는데요. 4.5V로 게이트 소스 간 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자, 스레스홀드 전압 이상이 충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세 번째 VGS, 그렇죠? 게이트 소스 간 전압 4.5V가 스레스홀드 전압인 VTH보다 지금 큰 조건으로 회로가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MOSFET은 스위치 온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즉 도통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MOSFET은 세 가지 동작 영역이 있는데요.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차단 영역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도통 영역이 있습니다. 도통 영역이 있는데, 도통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채널이 형성이 되어 게이트 소스 간 VTH 이상의 전압을 인가해 준에 따라서 채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ID 전류가 흐르는 상태죠. 이 도통 영역은 또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 비포화 영역과 포화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비포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삼극 진공관과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라고 해서 트라이오드 영역이다라고도 하고요. 혹은 리니어 영역이죠. 리니어 리전에서 동작을 합니다. 이 비포화 영역인 경우는 VDS 값이 아주 작을 경우를 말합니다. VDS 값이 작을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포화 영역은 VDS가 클 때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MOSFET을 활용한 스위칭 회로에서는 다음 살펴볼 차단 영역과 도통 영역 중에 바로 이 비포화 영역을 활용을 합니다. 차단 영역에서는 MOSFET이 업된 상태고 비포화 영역에서는 FET가 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스위치 오프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차단 상태에서 동작을 한다고 했었죠. 이 상태는 차단 상태가 되겠죠. 자,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지금 모터는 회전하지 않죠. 자, 따라서 VGS가 이 경우는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0V이거나 VGS 값이 양의 값을 인가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채널이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스레스홀드 전압인 VTH보다 작을 때, 이와 같은 컨디션에서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채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MOSFET은 오프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고려사항은 MOSFET의 전력 손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MOSFET의 전력 손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MOSFET의 전력 손실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RDS, on, drain, source,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트에서 RDS, on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셋이 온시, 드레인과 소스 간 저항이 RDS ON인데요. 자, 이 드레인 저항은 VGS가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4.5V이고 그리고 이때 흐르는 ID 전류가 3.6A일 때 일반적인 RDS 값은 70m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0mΩ이라고 하는 것은 0.075옴이 되겠죠? 자, 아주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MOSFET을 선정하실 때 RDS 값은 작은 값을 선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12V의 전원으로 구동되는 12W 모터를 사용할 텐데요. 이 모터는 12W의 모터는 1A의 드레인 전류를 생성할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Continuous Drain Current는 상온 25도씨에서 ID 값은 3.2A가 되겠습니다. Continuous Drain 상온 25도씨에서요. Current는 ID는 3.2A입니다. 따라서 설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설계시, 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0%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지요. 자, 따라서 50%면 1.6A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가 얼마라고 그랬죠? 자, 1A라고 했었죠? 1A의 드레인 전류이기 때문에 1.6A 이하를 충족을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요. 따라서 MOSFET에 의해서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PD는 ID 드레인 전류의 제곱에 자, 드레인과 소스 간 온시 저항값을 곱해 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ID 전류는 1A이죠. 그래서 1A의 제곱을 해 주면 되겠죠? 자, 곱하기 여기에 저항값은 RDS ON 저항값은 자, 일반적으로 0.075옴이라고 했었죠? 0.075옴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하면 0.07W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 시트에 우리가 나와 있는 맥시멈 레이팅스에 나와 있는 소비 전력은 1.25W입니다. 따라서 0.07W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요. 자, 이 값은 낮은 값이지만 우리가 지금 모터를 구동하고 있죠. 자, 모터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모터의 기동 전류, 우리가 돌입 전류라고 하는데요. 이 돌입 전류, 기동 전류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RDS가 0.07옴인 경우에도 모터 시동 중에 소비되는 전력은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열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RDS는 MOSFET 선정에 있어서 핵심 변수가 되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OSFET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까지 한번 계산을 해 보았고요. 우리가 회로를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먼저 이론적으로 살펴볼 부분들을 이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이지요. 이 쇼트키 다이오드는 보시면 역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역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는 캐소드 쪽이 플러스가 연결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다이오드는 지금 역방향 바이어스가 됐기 때문에 정상 동작을 할 때 이 다이오드는 스위치로 말하면 오프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는 역방향 연결되어 있는 다이오드는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과 동일한데 왜 사용을 하냐 하면 모터 구동 회로 설계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바로 역기 전력이 되겠습니다. 모터라고 하는 것은 유도성 부하이기 때문에 인덕턴스가 높은 부하입니다. 따라서 회전 동작을 하다
멈추거나 멈춘 상태에서 회전 동작을 수행할 경우에는 아주 강한 역기전력이 발생이 되어 서지 전압이 발생이 됩니다. 이를 활류시키기 위한 활류 다이오드로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사용을 합니다. 모터가 정상적으로 돌다가 멈췄을 때 바로 이쪽 부분에서 강한 서지 전압이 발생이 됩니다. 이 서지 전압이 발생이 되면 이 12V보다 훨씬 더큰 서지 전압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이때는 이 다이오드가 어떻게 되죠? 순방향 바이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딱 닫히게 되겠지요. 따라서 자,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류는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터에는 인덕터가 들어있다고 했었죠? 자, 우리 인덕터라고 하는 것이 자, 코일인데요. 코일이 이렇게 들어있고, 자, 이 코일을 초전도 물질로 만들지 않은 한 저항을 이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죠. 서지 전압이 역기전력이 발생이 됐을 때 다이오드가 온이 되면서 자, 이 전류를, 과전류를 환류를 시켜서 코일 내부에 있는 저항을 통해서 소모를 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환류 다이오드가 없었을 경우를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스위칭 역할을 하고 있는 이 MOSFET은 손상이 될 것입니다. 강한 스파크에 의해서 손상이 될 것이고. 자, 이 FET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이컴을 이용을 해서 모터 드라이버 회로를 부동시킬 경우에는 마이컴까지도 우리가 손상이 될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되지요. 따라서 이와 같이 환류 다이오드를 하나를 추가해 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기전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하 전격 전류 용량의 3배 이상 견딜 수 있는 환류 다이오드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이 볼테이지 파워 쇼트키 다이오드에 해당이 되는 50WQ06FN이라고 하는 쇼트키 다이오드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하 모터의 전격은 12V이지요. 12V에 1A의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소한 이것의 3배 이상인 3배 하면 36V이지요. 36V에 3A인데 우리가 선택한 쇼트키 다이오드는 60V입니다.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60V 역방향으로 최대 역방향으로 견딜 수 있는 전압이 60V까지 견딜 수 있고요. 자, 전류는 5.5A까지 흘릴 수 있는 쇼트키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배 이상인 60V에 5.5A인 쇼트키 다이오드를 우리는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기 전에 N채널 MOSFET과 쇼트키 다이오드에 대한 우리가 활용한 파라미터 값을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NTR 4501 N채널 MOSFET이지요. 파워 MOSFET이고요. 20V, 그렇죠? 그리고 3.2A, 그리고 싱글 N채널, 그리고 패키지 타입은 SOT23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VDS, S 값이 20V이지요.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은 최대 20V를 넘어설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게이트 소스 간 VGS가 4.5V인 경우에 LDS on 값은 자, 티피컬 일반적으로 70mΩ이다 나와 있죠? 0.07. 그리고 이때 ID max 값은 3.6A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aximum ratings 값은 바로 최대 전격이죠. 이 값을 넘어서면 그 MOSFET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죠. 말씀드렸듯이 드레인 투 소스 볼테이지 VDSS는 20V가 되겠습니다. 또한 게이트 소스 간 전압, 펫을 스위칭으로 동작할 때 게이트 소스 간 입력할 수 있는 전압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2V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게끔 회로를 설계를 하고 있지요. 또한 Continuous Drain Current,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드레인 전류는 25도씨, 주변 온도 25도씨에서
ID 값은 얼마다? 3.2A이다 라고 나와 있지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기적 특성에는 이제 off 특성과 on 특성이 있습니다. 제로 게이트 볼테이지 드레인 커런트이죠.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도 우리가 드레인 소스 간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스위칭 소자로 MOSFET을 사용을 할 경우에 IDSS 값이 바로 이 값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0V일 때, 그렇죠? 상온에서 자 1.5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값이 크면 우리가 스위칭 회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on 특성에서는 게이트 소스 간 스레스홀드 전압, 그렇죠? 채널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을 우리는 스레스홀드 전압, 문턱 전압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문턱 전압은 0.65 미니멈 그리고 1.2 맥시멈 볼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계하는 데 필요했던 파라미터들, 고려해야 될 파라미터들은 이 정도이었습니다. 다음은 쇼트키 다이오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역기전력 방지용 프리필링 다이오드 혹은 프라이백 다이오드로 사용한 쇼트키 다이오드가 되겠죠. 5.5A입니다. 그렇죠? 심볼을 보시면 캐소드 쪽이 4번과 2번이지요. 자, 그리고 1번과 3번은 애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값이 바로 이 두 가지 파라미터 값이 되겠지요. 자, VR이라고 하는 역방향 견딜 수 있는 전압이 몇 볼트? 최대 60볼트, 그렇죠? 그리고 IF 값이, 자, 순방향 전류 값이 최대 흐를 수 있는 전류는 5.5A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VR 값과 IF 값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각각의 값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트 소스 간 우리가 전압을 스위치 버튼을 온오프 했을 때 얼마의 전압값이 게이트 소스 간 인가되는지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전압계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 인스트루먼트에서 DC 볼트 메타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부하에 걸리는 전압도 한번 측정을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자, 중요한 드레인 소스 간 전압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값은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와 같이 병렬로 접속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은 바로 이 전압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인 전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DC 암페어 메타를 가지고 와서 위쪽이 플러스죠. 자, 이와 같이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인지는 암페어로 설정이 되어 있지요. 자, 이것을 제가 먼저 IDSS 값을 한번 측정을 해 보기 위해서 레인지를 제가 조정을 해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레인지를 마이크로 암페어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좀 깨지지만 이것은 마이크로 암페어 레인지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잠시 데이터 시트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0V일 때, 그렇죠? 이 얘기는 뭐죠? MOSFET이 어떻게 오프가 되어 있을 때, 오프가 되어 있을 때 흐르는 드레인 소스 간 전류가 1.5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확인을 잠깐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흐르는 IDSS 값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플레이를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얼마가 흐르나요? 이때 흐르는 이 전류값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0.13 얼마? 마이크로 암페어가 지금 흐르고 있지요? 자, 이것이 바로 뭐다? IDSS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채널은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게이트 드레인 소스이지요. 따라서 VGS 값이 지금 자 보시는 것처럼 0V인 상태에서
물론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은 지금 12V가 지금 인가가 되어 있죠.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0V임에 따라서 이 채널은 지금 보시는 심볼과 동일하게 끊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패스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0.13 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르죠. 드레인 소스 간 누설 전류가 흐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되겠죠. 차단 상태에서 지금 상태는 MOSFET이 지금 오프 상태입니다.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0V이기 때문에 채널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MOSFET의 채널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스펫은 오프된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 모스펫이 오프된 상태에서는 ID 전류는 원래는 흐르지 않아야지 이상적인 모스펫인 경우에는 ID 전류는 0이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만큼이 흐르고 있죠? 누설 전류가 흐르고 있죠? 드레인 소스가 누설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0.13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 이 모터에 드롭되는 전압은 0V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드레인과 소스 간 전압, 즉 VDS 값은 12V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시트에서 게이트 전압이 VGS 값이 0V일 때, 자, 드레인 소스 간 우리가 디지털 멀티메터로 측정을 했을 때 VDS 값이 20V였었죠? 따라서 20V 이하인 12V이니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단 상태에서는. 다음은 이제 우리가 MOSFET을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ON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레인지가 마이크로암페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맥스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항상 여러분들이 계측기를 사용할 때는 측정 레인지를 항상 관심 있게 보시고 세팅을 먼저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측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레인지를 한 단계씩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예측할 수 없을 때는요, 값을. 자, 저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단위를 암페어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값이 나왔죠? 자,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환서 모드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 모터가 잠시 멈춰져 있는 거지.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모터는 한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클럭와이즈로 지금 로테이트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VGS 값 보도록 할게요. 자, VGS 게이트 소스 간 전압 몇 볼트? 4.5V 이지요. 자, 4.5V입니다. 물론, 스위칭 회로에서 MOSFET을 사용하기 위해서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의 범위는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2V 였었죠.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4.5V 이고요. 물론 스레스홀드 전압보다도 크죠. 자, 이 4.5V는 자, VTH보다도 지금 크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됐죠? 채널은 형성이 되었겠죠? VGS가 4.5V입니다. 자, 이 4.5V는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크지요. 자,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채널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죠? 채널이 형성이 돼서 이 채널은 끊어져 있는 것이 연결이 됨에 따라서 드레인과 소스 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패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흐르는 전류 ID 값은 얼마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자, 0.99A네요. 거의 1A가 흐르는 거죠? 0.99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드레인 소스 간 전류가 흐르고 채널이 형성돼서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자, 요 RDS ON 저항값은 자, 0.07 밀리옴이 되겠죠? 자, 이때의 RDS 자, ON 저항을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DS ON 저항은 자, 전압을 전류로 나눠 주면 되겠죠? 자, 이때의
전압은 VDS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는 ID 값이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VDS 값은 여기에 있죠? 0.07V. 0.07V가 될 것이고, ID 값은 얼마죠? 99A가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하면 0.07Ω이 나옵니다. 0.07 Ω이 나오죠. 0.07 Ω이니까 이것은 얼마죠, 여러분? 자, 밀리로 고치면 70m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한 내용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A에 해당이 되는 ID 값이, 자, 요 ID 값이 0.99A가 흐르죠? 거의 1A의 전류가 지금 부하에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DC 모터의 속성을 이전에 살펴보았을 때 DC 모터의 자 저항값이 12Ω이었었죠? 자, 이 12Ω에 0.99A의 전류가 흐르니, 자, 계산을 해보면 11.88, 그렇죠? 자, 11.9V가 지금 부하 양단에 걸리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MOSFET을 활용한 스위칭 회로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화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VGS가 0V일 때를 의미를 합니다. 자, VGS가 0V일 때, 자, 그렇죠?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에서는 MOSFET은 채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프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MOSFET 또한 오프된 상태가 되겠지요. 자, 이때 VGS의 값은 0V가 될 것입니다. 0V임을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여러분. 또한 이때 VDS를 확인을 해 볼까요?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은 12V가 걸려 있습니다. 흐르는 전류가, 출력 전류가 지금 0.13 마이크로 암페어인데요. 거의 0에 가까운 드레인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하 모터에 드롭되는 전압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가된 12V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모두 걸리게 되겠지요. 따라서 VGS가 0V일 때는 드레인 소스 간 VDS는 12V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 전류 또한 0.13 마이크로 암페어의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지요. 이 상태가 바로 MOSFET의 차단 상태가 될 것입니다. 처음 시뮬레이션 결과는 차단 상태를 말하죠.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0V일 때는 차단 상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치를 ON 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상태는 스위치가 ON 되었을 때의 상태이지요. 도통 상태를 의미합니다. 리니어 상태이지요. 혹은 트라이오드 상태라고 하는데, 도통 상태는 두 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했었죠. VDS의 값이 클 때, 작을 때, 그렇죠? MOSFET를 스위칭으로 동작시킬 때는 바로 차단 영역과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즉, VDS가 작을 때가 리니어 영역이 되겠습니다. VDS가 커짐에 따라서 MOSFET은 Saturation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지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VGS 값이 4.5V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VGS가 4.5V를 인가해 줌에 따라서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큰 전압이 인가가 됨에 따라서 MOSFET은 채널이 형성이 될 것이고, 이 채널에 의해서 드레인 소스 간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VGS 값이 4.5V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4.5V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 인가됨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흐르겠죠? 드레인 전류는 보시는 것과 같이 0.99
19A의 전류가 흐릅니다. 거의 1A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약 1A가 흐름에 따라서 부하인 모터에 인가된 12V의 대부분이 드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1.9V가 바로 부하 모터에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는 0.07V가 드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 소스 간 전압, 입력 전압과 드레인 소스 간 출력 전압은 인버팅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게이트 소스 입력에 0V가 입력이 되면 출력에는 12V가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이트 소스 간 입력 전압이 4.5V, 그렇죠? 높은 전압이 인가가 됐을 때 출력되는 VDS,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은 낮은 전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인버팅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NOT 게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VDS와 ID 전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MOSFET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또한 계산을 해 볼 수 있겠지요.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PD는 소비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MOSFET이 ON이 됐을 때, 그렇죠? 도통 상태가 되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이 상태는 바로 MOSFET이 ON이 되는, 스위치가 ON이 되었을 때 도통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통이 되었을 때 VDS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0.07V가 되겠죠? 또한 이때 흐르는 전류는 0.99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DS와 ID의 곱을 계산을 해보면 약 0.07W가 소모되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이번 시리즈 강좌에서 첫 번째 강좌에서는 우리가 사용한 NTR-45021 N채널 MOSFET에 대한 주요 파라미터들을 데이터시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MOSFET을 활용한 DC 모터 구동 회로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MOSFET을 사용해서 모터를 구동할 때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입력 PWM 신호를 사용하여 모터 속도를 부드럽게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강좌는 ATmega328P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활용을 해서 PWM 제어를 통한 DC 모터 속도 제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